자, 박태현 34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m rain. 뭔 소리죠? 나는 비다. 난 비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o 그렇지. Who are you가 무슨 뜻이길래? 너는 누구니? 그렇죠. 넌 누구니?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또는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What is your name? 상대방의 이름이 알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묻거나 What is your name? 또는 Who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I'm Rain 또는 My name is Rai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얘기할 수 있죠. My name is Rain. I am Ra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I'm famous 이 뜻이네. I'm famous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유명하다. 그렇죠. 오, 나 유명하다. famous의 뜻은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름과 얼굴을. 오케이, 계속해서 They don't know my story. 예,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그렇죠. 그들이 my face, my name과 face는 알고 있지만 my story는 잘 모른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는 무슨 뜻이에요?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렇죠.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자, a few years ago 뜻이 뭐예요? 몇 년 전에 라는 뜻의 덩어리죠.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언제. 그렇죠. 영어로 하면 where. when. where가 아니죠. when이에요. where는 어디야? 언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를. 그리고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네요. Because I wasn't famous 의 뜻은?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wasn't는 뭐의 줄임말이고? was not. 그렇죠. was not의 줄임말이고 was는 여기 앞에 I가 있으니까 지금 뭐의 과거형? 오케이.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돼? I am not famous. 그렇죠.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근데 내가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I was not famous. 그래서 was는 지금 앞에 I가 있으니까 was는 뭐의 과거형?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형.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다가 있네요. 누가? 내가 다 유명하지 않았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닌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섯 가지 질문이 아니고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M의 과거형이 쓰이더라도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예, 뜻은 너무나 나는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했어. 아닌데요. 얘는 너무나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다른 뜻이라 했는데요. 그렇게 라는 뜻은 없는 그렇게 라는 뜻도 있죠. 근데 그렇게 너무나 이건 같은 뜻이고요. 이거 말고 그거의 다른 뜻 그거의 또 다른 뜻은 뭐? 그래서 자,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자, 너무나 그렇게 란 뜻이 아니야. so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so가 너무나 그렇게 란 뜻일 때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m so hap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소의 뜻. 첫 번째 뜻, 매우. 너무나. 그렇게도. 이건 다 똑같은 뜻이야. 나는 매우 행복하다. 난 너무나 행복하다. 난 그렇게도 행복하다. 이 세 가지 뜻은 다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was cold. I was cold. So I put on.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 was cold, so I put on. Coat.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추웠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코트를 put on 입었다. 여기는 그래서란 뜻이에요. 두 번째 뜻. 여기 그래서입니다.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저 이거 통문장 할 때도 했었어. 그래서란 뜻이라고.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의 뜻은? 이제 나는 큰 스타다. 그렇죠, 나는 엄청난 대스타가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now의 뜻은? 지금. 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큰 대단한 스타가 된 건 언제 일이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렇죠. 현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I'm. I am의 줄임말이고 얘는 비동사의 과거 형태예요. 현재 형태예요. 현재 형태죠. 내가 과거에 대스타가 됐으면 이게 아니고 I was a big star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대스타가 된 거니까 was 과거형 말고 현재형 써야죠. I am a big star.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뜻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I didn't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I didn't care. 자, 얘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과거에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did는 뭐의 무슨 형? did는 d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I don't care는 언제 신경 안 쓴단 말이야? 현재 신경 안 쓴다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야, 신경 쓰지 않는다야?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I don't care는 무슨 뜻이다? 안 쓴다 한데 난 신경 안 쓴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옛날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고 여기 don't니까 현재 형태, 현재 신경, 지금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 줬는데요. 유튜브에서 너는 오늘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그렇지, 그렇지. 하다, do, 하는 중인. 그렇지. 그럼 넌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오늘? 오늘?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너는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비동사. 됐습니까? 예.
자,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대요? 네.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아, 연습하는 중인 ing 붙여서 하다 모두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고요.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연습하는 중인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습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연습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된다 했죠.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였더라? I know. I know. 무슨 뜻이죠? 나는 그의 이름을 안다. 그렇죠. 나는 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무엇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자, 그렇지 What do you know? 그렇지 너 뭐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했더니 나는 그의 이름 알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도 있는데요 I look at his face me는 없는데 I look at his fac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의 얼굴을 뭐한다? 본다, 쳐다본다. Look at 단어 할 때 써. Look at의 뜻은 무엇 무엇을 쳐다보다라는 뜻이라 했어. 헤이, 그러면 그의 얼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너는 무엇을 쳐다보니? 한번 만들어 볼까? What? 자, look at 쳐다보다 하니까 look이 무슨 시야? 하다 시면 속에 뭐 안에 무슨 뭐 있어? 그래서 what? 그렇지. 너 뭐 쳐다보니? What do you look at? What do you look at? I look at his face.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자, 그래서 얘 녀석은? The best field is lens story. Lens story. The best title. The best title. Title의 뜻은? Next title. Title의 뜻은? 제목. Best의 뜻은? 최고의 그럼 가장 제일 이 글 읽고 나서 가장 최고로 잘 어울리는 제목은 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게? 그렇지 비의 그렇죠 이야기 비의 얼굴이 아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Rain wasn't famous.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완성된 거예요? 만년 전에 레인은 유명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나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가 뭐였어요? No one looked. 그렇죠. No one 과거의 일이니까 look에 did 들어가니까 looked 되죠. Looked at 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인 became a big star because 그렇지. He practiced hard. 그럼 무슨 뜻이 완성됐어요? 어, 이제 해석해 주면 돼. Rain became a big star. 되었다. 그렇죠. 그가 열심히 힘들게 연습했기 때문에 became a big star. 대스타가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t the story in the right order. 뜻은 뭐냐 했냐면 put 넣다. The story. 그 이야기를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로란 뜻이라 했어요. 올바른 순서로. In the right order. 그럼 제일 먼저 people didn't know my name and my name or face가 제일 먼저네. 무슨 뜻이에요? 디든트니까 과거잖아. 과거 모른다보다는 몰랐었다. 과거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몰랐었다. 왜 모른다가 아니고 몰랐었다라고? 과거니까 didn't know니까 people don't know면 모른다인데 didn't know니까 몰랐었다. 나의 또는 나의 이름 또는 얼굴을 몰랐었다. 유명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C죠?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하고 뭐 했다? 하고 또 연습했다. 연습 열심히 했더니 이제 뭐가 됐다? 데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practiced. 이거 practice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did 들어왔으니까 무슨 형태? 하다시에 과거형이죠. 어? I'm a big star. 이거는 과거 얘기야, 현재 얘기야. 뭘 보고 알고 알 수 있냐? 만약에 I was a big star면 우리 그렇죠. 나는 과거의 대스타였었다죠. 근데 was가 아니고 am이니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 big star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 과거고요. 과거에 열심히 연습했더니 현재 big star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애들은 선생님이 받고 채점했고. 이거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모른다? They don't know my story. 난 유명하지 않았었다? I was famous. 오케이, 잘했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좋고요. 그러면 보자. 태연이가 34 해설 성취도 아주 잘했고요. 완료했고요. 35 통문장 여기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스피킹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